그런데 이 앞에서 나와서 좋은 노래는 지들이 싹 불러갖고
뒤에 나오는 나 같은 놈은 부를 노래가 없네. 가뜩이나 노래도 못하는데. 혹시 여러분들 안동역에서 나온 노래 아세요? 그리고 이걸 내가 왜 내놨냐면은 이 대한민국 각국에 내가 최고 잘 쳐요 이걸. 아까 우리가 가인이 사라지요? 다 내가 가르친 거예요 각사님들.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북녘당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게 탈북여가수 유경욱씨가 부른 노래인데 돈이 없고 백이 없다 보니까 노래는 못 듣고 안동역에서 하고 멜로디는 똑같습니다. 한 5년 먼저 나왔는데 똑같은데 돈 없고 빼기 없다 보니까 그 노래가 못 들었어. 그거 한번 해볼 테니까요. 정말로 멜로디가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았냐? 알았다. 알았냐? 오케이. 음악 주세요. 그 마이크 그거 좀 바꿔주세요. 제목이 이상해서 안 뜨는지 몰라도 노래 제목이 좀 이상해. 송이 먹은 변강이 돼.
고맙다 고마워. 그냥 집 있는 대로 주지 뭘 한다는 거 맞지? 야, 만 원짜리다 그거. 그래요. 천 원짜리 보면 되지. 저지랄이야. 형 고맙다. 나 생전에 5만 원짜리 주고 4만 원 거실러 달라는 사람 봤어도 만 원짜리 주고 9천 원 거실러 달라는 놈 이 새끼가 처음이네. 하나 더 주라 형. 쓴 김에 하나 더 주라. 하나만 더 써라. 에이. 얼굴 잘생겨갖고 해. 그래. 야, 이 새끼야, 이게 5만원짜리냐? 형,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말하는 새끼는 형, 우리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요? 그 새끼를 얘기하는 거야. 이 새끼야, 그냥 만원 주고 가지고 1,000원짜리 집에 또 용, 돈 주고 용 먹는 새끼는 이 새끼밖에 없네. 아, 형, 미안해, 미안해. 형, 사랑해. 어, 저 새끼 지갑 빵빵한데 돈 안 쓰네. 짜네. 형 이따가 만 원 떠줘. 어, 근데 열심히 할게. 열심히. 장구도 치고 복도 치고 열심히 할게. 알았습니다.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반말을 하고 뭐 기분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았습니까? 알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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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라 이 새끼야 하고 욕 좀 해줘요. 사람이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. 다 같이 알았냐? 알았냐? 이쪽에도 알았냐? 어떤 놈이냐?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당놀이요. 이거 왜 짧은 거 어디 갔어?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여기. 그 음악은요 우리의 것은 좋은 곳이요. 타령 메들리 그거 하나 맞춰놓으시고 정말로 대박이 내가 이름이 대박인데요. 잘했다 싶으면 박수 좀 많이 주시고 한 번 더 보고 싶으면은 아끼지 말고 앵콜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야 마이크, 야 마이크.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서 계시면은 다리가 아픕니다. 저는 지금부터 나왔으면은 1시간 30분 동안 4시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는 이제 이 원래는 불쇼는 잘 안 하는데 이 각설에서 불쇼는 내가 다 가르쳤어요. 그거까지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. 자, 왜 그래? 마이크 갖고 오라고. 이거 마이크 좀 줄이고 그냥 꽂아. 이거 좀 줄이고 2번 마이크 줄이고. 나는 여기 한 개만 하니까 좀 요구사항이 많아요. 이해해 주세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앵콜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북도 치고 당도 치고 사실 이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또 장구를 치고 북을 치는 무지하게 힘들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박수 많이 주시니까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. 자 음악 주세요.
다 뒤에 형 누구 들으면 아느냐? 어? 저 뒤에 형 누구들만 한번 앵콜 세 번 해봐. 앵콜 세 번 시작. 남들한테 같이 해야지 누구들만 하니까 얼마나 쪽팔리냐고 이 새끼들아. 아이고. 열심히 하죠. 네. 이제 시작이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저는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트로트 같은 건 잘 못해요. 젊은 노래 형 배운다 배우자. 신곡 그지도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된다. 그 노래 부르죠.